중국이 슈퍼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에 구애의 손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한 네덜란드에 경제적 이익 확대를 언급하며 회유에 나선 건데요. 24일 관영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층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워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이익의 파이를 더 키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훅스트라 장관은 층강 외교부장 초청으로 23일에서 24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 장비 강국으로 미국은 대중 반도체 제재에 네덜란드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현존하는 기술로는 이 장비 없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네덜란드는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정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미국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름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층강 외교부장은 중국은 네덜란드와 상호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상호 이익 확장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네덜란드에 보장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힙니다. 친부장은 네덜란드를 중국과 EU 협력의 관문이라고 지칭하며 중국과 네덜란드는 중국 EU 관계의 긍정적인 의제에 초점을 맞춰 두 나라 사이 분야별 교류와 협력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험의 근원은 진영 대결에 참여하고 인위적으로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으로의 동참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인해 네덜란드가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유럽연구부장 추이용재는 글로벌 타임스에 중국, 네덜란드 중 어느 쪽도 관계가 정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언급하며 네덜란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시장이 너무 커 중국과 협력을 포기하면 막대한 이익을 잃을 수 있다며 칩 제조와 관련 중국에 대한 제재가 네덜란드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싱크탱크인 크링앤달 중국센터 수석연구원 잉그리드 두개에 중국과 과학적 연결을 끊으면 기술과 혁신에서 네덜란드의 국제적 지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정 부주석은 네덜란드를 찾아 상호 소통과 신뢰를 언급하는가 하면 리창 총리는 마르트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해서 중국은 네덜란드를 EU 협력의 우선 파트너로 여기며 네덜란드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새로운 성과를 달성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